일곱 사람을 선별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고에서, 물론 중요한 분, 학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파 얘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원래 이제 제가 공부한 전공이 폭파입니다. 원래. 그래서 주로 사회 철학에 관심이 많은데, 이 폭파가 철학의 역사에서는 반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거 참 이해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폴시파의 어빌리티예요. 반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를 만들어서 포파가 인류 철학자가 된 겁니다. 단어 하나 만들어서. 물론 요 단어로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포파는 이 반전 가능성을 내세운 그 기본적인 거는 이거를 구획 기준이라고 그래요. 구획은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전 가능성은 과학하고 비과학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반전 가능성이 있는 거는 과학의 영역에 포함되고, 반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비과학적 영역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과 과학 아닌 걸 나누는 것이지, 가치가 있다 없다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신뢰를 하고 과학적 지식을 중시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과학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과학 이외의 것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종교는 과학하고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과학이 상충하더라도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종교가 맡은 사회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아까 얘기하면 이 과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은 로고스의 영역이죠. 그러나 패션의 영역도 있는 거고 모랄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파는 과학과 비과학을 나누는 기준으로 반영 가능성을 내세웠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포파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한게 있는, 그게 뭔가 하면은 검증 가능성이에요. 베리파이 어빌리티. 논리 실증주의들이 의미 기준으로 내세운 거예요. 검증 가능성은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이 있다. 미닝풀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닝리스한 게 있다. 여긴 분명히 가치 판단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은 과학적 명제를 의미 있는 것에 포함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진 명제라고 그러는데, 토톨로지라고 그래요. 항상 경험하고 상관없이 옳은 명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는 항진이 항상 참여. 그거는 인간들이 그렇게 사용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그거 항상 참하냐?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그래서 유의미한 명제로 분류되는 것이 검증 가능한 명제하고 토톨로지예요. 수학적 명제하고 과학적 명제만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게 윤리학 명제는 의미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미 없는 명제여서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정의론 같은 것도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검증 가능성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의미가 있고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과학은 의미 영역에 속하고 비과학적인 것은 무의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파는 그게 아니고, 과학과 비과학은 의미 있거나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반증 가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 다만 문제는 과학이 아닌 것이 과학인 척 하는 건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과학이 아닌 것이 과학인 척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혼란을 준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든게 아들러 정신 분석학이에요. 아들러가 그 당시 독일에서 하면 유행했던 프로이트하고 아들 똑같은 건데, 심리학적 용어는 반증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통용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로 든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 열등감은 반증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증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과학적 음명이 있어서 그것이 과학이 되려고 하면 반증 가능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학에서 통용되는 모든 명제는 보편 음명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이거는 뭐 과학 법칙이라고 이제 하고 예를 드는 건데,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은 팽창한다. 그렇죠? 앞에 모든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칭음명이라고 그러는데, 보편음명. 모든 물은 얼면은 팽창한다. 이것도 보편음명이죠. 과학 법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것도 우리 과학 법칙이 믿잖아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편음명이에요. 그런데 이 보편음명은 검증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는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거 믿지? 이거 왜 믿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론자들은. 아, 지금까지 까마귀를 조사해 봤더니 다 까마귀가 검지 않았냐? 그러니까 까마귀는 검은 거야. 그 다음에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뜬다, 똑같은 거야. 지금까지 해가 항상 동쪽에서 뜨지 않았냐? 그러니까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거, 금속 갖다가 열을 가해봐, 그럼 팽창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물은 얼면은 팽창하죠. 얼음이 되면 팽창하잖아. 얼어서 팽창 안 하는 물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핵심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X는 Y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잖아. 저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면 저놈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믿어요. 그러나 데비드 휴미 귀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랬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래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못한 거죠. 예를 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미래 까마귀까지 조사해봤어? 미래 까마귀 조사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명제 속에는 미래 까마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문제별로 안 하면 사람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포파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포파는 뭐라고 얘기하면, 과학적인 음명은 검증이 불가능하다. 검증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래 것까지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미래는 조사하지 않았냐. 그리고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반증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증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시키기 힘든 부분.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예를 들어서 과학적 명제라고 쳐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검, 반증 가능하죠. 왜? 검지 않은 까마귀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반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 우리가 모든 까마귀를 조사 안 해봤지. 그러나 모든 까마귀는 검지 않다라고 하는, 옛날에 예를 들어 흰 까마귀라고 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흰 까마귀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건데, 뭐야?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흰 까마귀 없다고 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왜? 안 봤으니까. 그래서 과학적 명제의 성격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보편명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것을 검증하는 사례가 많이 나와서 이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금속은 열을 받으면은 팽창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비과학적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나오면 되죠? 열을 가해서 팽창하지 않는 금속이 나오면 이 명제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걸 우리가 뭐 하자는 거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열을 받아서 팽창하지 않는 금속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럼 그 명제는 틀린 거지. 특수금속이라고 보는 거죠. 열을 받아서 팽창하는 금속이 나오면 그건 대박이에요. 뭐 철도 같은 거, 뭐 여러 쓸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다 이제 건축할 때도 열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나서 금속을 갖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파는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검증 가능해야지 과학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걸 귀납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귀납의 문제가 있어서 반증 가능성을 도입해 봤더니 과학적 명제의 특성은 반증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되면은 지식을 보는 인간의 눈이 바뀌게 돼요. 그럼 우리가 뭐 과학적 지식이 진리라고 상식적으로 믿는데 그게 왜 믿어? 그러면은 아직까지 반증 사례가 안 나온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반증 가능하지만은 반증 사례가 안 나온 거야.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확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포파는 지식을 대단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지식을 타르스키의 시멘틱스를 가져와 가지고 지식을 규제 개념으로만 설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지식도 진리는 아니에요. 현재의 지식은. 다만 지식에 가까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식의 성장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야마구치 슈는 대단히 재미있게 해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검증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반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재미나는 얘기 보세요. 검증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론에 귀를 왜? 자기가 믿는 것이 검증 가능했고 검증 가능한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뭐라고 믿는 거예요?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반론을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 반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신념이 강한 사람이 되고 검증 가능성을 믿으면 나쁘게 얘기하면 뭐가 돼? 독단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게 진리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지금 너는 가짜야 가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인데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검증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있다고 믿고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어요. 과학이 바로 진리예요. 의미가 있고 과학적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은 진리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아직도 진리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산봉우리 얘기를 해요. 산봉우리. 이거는 또 뭐 설명이 길어지는데 진리라고 하는 산봉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그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지만 어느 누구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네가 주장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열어놓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증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지 이론이 반증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론에 대해서 뭐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내가 믿는 것이 확고하게 진리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식을 보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야마구치 슈는 이 얘기를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 그러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마구치 슈가 그 끝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그 306페이지 보게 되면은 포퍼가 지적하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과학의 요건은 우리에게 과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채근한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적이라는 것은 반론의 가능성이 이때 뭐 반론이나 반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외부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이며 과학 이론은 반증 가능성을 가진 가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말을 이야기 앞부분에서 수식어처럼 붙여 주장의 정당성을 집요하게 호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론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이거는 포파의 용을 빌리면 이런 태도는 비과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포파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태도야말로 과학의 취지와 어긋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과학적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파의 반증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을 열린 사회로 연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포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맞을 수 있고 네가 틀릴 수가 있고 네가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가 있지만은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열린 태도를 가지면은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과학적인 태도고 자유민주주의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의 귀를 기울이라. 네가 항상 옳았다라고 믿으면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은 너의 지식이 발전할 수가 없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책이 나오면은 정책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100% 맞다고 생각하면은 외길로 가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죠. 그걸 막 20몇 번 계속 옳다고 주장을 이렇게 돼도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처음에 세팅한 부동산의 정책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배제해 버린 겁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지키려고 계속 다른 정책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포파의 주장은 비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 모든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나의 주장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네가 성장할 수 있고 사회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태도를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방법론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포파의 반전 가능성을 정치 영역에 적용을 하면은 비판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오류를 제거하는 것, 오류를 없애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하는 과학적 태도에. 그걸 이제 검량 가능성하고 반영 가능성을 대비시켜서 야마구치 슈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반영 가능성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설명을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하고 설명을 해서 한번 설명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해,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반영 가능성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거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반증 가능성이고 과학은 그런 반증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어야지 반증이 되면 안 돼요. 반증이 되면은 그냥 진리가 아닌 진리의 자격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 이론 같은 거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거고 마크스의 이론은 반증 가능성이 있는데 반증이 되는 이론이에요. 포파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 마크스가 여러 가지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예측이 다 틀린 거라. 그러면 반영이 됐으니까 그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포파식의 과학의 특성 중에 하나는 과학적 지식은 설명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과학적 지식의 특성입니다. 설명한다고 하는 이 얘기는 일어난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하실에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왜 파열이 됐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물은 얼면 팽창하잖아. 그래서 수도관이 파열된 거예요. 과학적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예측은 뭘 할 수 있어요? 물이 얼면은 팽창할 수가 있다는 걸 예측 가능하지. 물은 얼면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했듯이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예측이 가능해요. 물이 얼면은 수도관이 파열된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파열이 되지 않도록 물이 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를 높여주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가 온수보일러를 많이 넣는데 그 온수보일러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살지 않아도 온수보일러를 올려가지고 0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지 파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집을 오랫동안 비우면은 다 망가져요. 얼어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에 외출을 눌러놔야 돼요. 외출을 눌러놓으면 물이 얼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돼? 에너지 손실이라는 거예요. 가스오비가 나오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학의 특성은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이게 과학의 힘이에요. 우리 의학이 발전할수록 예방의학이 더 발전해서 생명을 사전에 방지해서 유지를 하잖아요. 이게 뭔가 의학의 예측력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지 마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가지고 혈관을 막게 된다. 그게 이제 예방하려고 하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고 그 사람 혈관 맞춰 막혀서 죽었대 그러면 그 설명하려고 하면 아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더니 고기를 좋아해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막혀 죽었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쌍둥이고 특성은 설명과 예측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강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